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루비 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루비 다육의 멋진 묵은둥이 아이들을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색깔이 들어서요. 이제 다 너무너무 다 이쁩니다. 예, 하나하나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루비 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오, 에스메랄다가 점점 더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얼굴이 얼큰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막 다 이렇게 분지도 하고 있고, 철화로 엮이고 있고, 오, 너무너무 이쁘죠? 네, 목대도 아주 쭉 뻗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네, 목대는 이렇게 살짝 철화 목대입니다. 철화 목대. 자연 군생으로 돼 있죠. 네, 여기를, 요런 아이들은 다 적심이 아닙니다. 적심 아니고,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돼 있고, 얼굴이 다 이렇게 분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철화로 엮이는 건지, 요렇게 다 얼굴들이 예, 두 개로 이제 다 이렇게 갈라졌죠. 네, 요 철화가 엮여도 이쁜 아이고요. 예, 또 철화가 풀려도 이쁜 아이입니다. 이 에스메랄다는. 네, 다들 좋아하시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색깔 물들면 끝내주죠. 네,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인데요. 20%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2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피치스 앵크림이 있는데, 오, 너무너무 머리숱도 많고, 둘레, 여섯, 일곱두로 돼 있는 피치스 앵크림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13,000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마룬힐인데요. 오, 마룬힐이 색깔을 싹 뺐네요. 아이가. 예, 저 엄청 열심히 또 성장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생장점 보시면 이렇게 짤막하게 잘 다져진 모습이죠. 둘레 여섯 육두로 돼 있습니다. 네, 마룬힐은 둘레 여섯 육두로 돼 있는 이런 마룬힐이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예, 15,000원에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이트팜, 철화가 있습니다. 하이트팜 철화가 몸값이 엄청 거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엮이고 있는 하이트팜 철화인데요. 지금 화분이 작은데 큰 데로 옮겨주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이 철화들은. 네, 요 25,000원에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요에는 생얼로만 돼 있습니다. 생얼로 둘레 다섯두로 돼 있는 생얼 군생입니다. 네, 이 하이트팜 철화 25,000원에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세일 받으면 또 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집시인데요. 완전히 집시가 아주 땡글땡글하고 통통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예, 얼굴 두 수도 많고 둘레 여섯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두로 되어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자연입니다. 자연. 네, 적심 자리가 안 보입니다. 네, 자연으로 되어 있는 집시 군생이 한 개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네, 호빗 당인인데요. 호빗 당인. 엄청 사이즈가 좋은 호빗 당인입니다. 철화기가 있는 것 같아요. 쪼르륵 엮인 것 같습니다. 철화로. 네, 완전 철화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가 있는데, 12,000원에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네, 요렇게, 호빗 당인은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생겼죠. 예, 당나귀 귀처럼 생겼는데요. 지금 다 빨갛게. 빨간 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오,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3,000원인데요. 네, 13,000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10,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원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품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가 나비닷이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트는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둘레 여섯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두, 일곱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네, 여기 또 줄리아나 핑크 철화죠. 네, 줄리아나 핑크 철화가요. 엄청 물들면 이쁘게 아주 멀로 철화처럼 이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빨갛게. 네, 이 아이는 13,000원에 있고요. 네, 10cm 보트입니다. 네, 나밀라떼 철화 대품이 있습니다. 나밀라떼 철화 엄청 큰 대품입니다. 네, 사이즈가요 한 20cm가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나밀라떼는 25,000원에 지금 물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죠. 빨갛게.
네, 요렇게 지금 꼬불꼬불 엮여있는 나밀라떼 25,000원이고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고요. 네, 요 아이는 또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한 개 있네요, 요 아이도. 오, 요렇게 아주 입장이 터툼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예, 피치스 앵크림은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장 자체만도 아주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죠. 네, 요렇게 있는데 목대가 엄청 굵게 있네요. 오, 엄청 세월에, 예,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우와, 목대가 엄청납니다. 네, 이런 피치스 앵크림이 한 개 있습니다.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TP 군색인데요. 색깔이 너무너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왔고요.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묵어가지고 분도 싹 올리고 있고요. 오, 얼굴 두수 엄청 많죠? 우와, 너무 괜찮습니다. 네, TP가 맨날 초록초록한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묵은 아이는 처음 봤네요. 오, 너무 이쁜데요. 와. 예, 우주 가운데 있고 삥 둘러 밑에 자구가 많이 달렸습니다. 예, 보트 13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가격 10,000원에 있습니다. 10,000원. 우와, 착하네요. 예, 10,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가 블루 엘프가 있는데요. 블루 엘프 코끝이 완전히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머리 두수도 많고, 예, 충수가 엄청 촘촘해가지고 꽃송이가 엄청 크네요. 네. 요 블루 엘프가 또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 10,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오, 두수가 둘레, 예, 여덟두 되는 것 같아요. 여덟두에다 밑에 자구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 블루 엘프가 10,000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또 수영이 또 끝내주네요. 이런 수영입니다. 우와. 네,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네, 요런 수영으로 있고. 네,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블루 엘프, 요 아이는 철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쭈루루 이렇게 엮였습니다. 예, 세 개 있고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벤바디스가 완전 대품 벤바디스가, 네, 요 하나 남았네요. 하나. 예, 벤바디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대품이라서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와, 밑에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대품 벤바. 우리 매니아님들이 다들 좋아하시죠? 네, 오, 저쪽에 대륙 쪽에 분들이 다 이런 아이를 찜을 해가지고요. 오, 이런 아이들을 우리 매니아님들이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밑에 자구도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자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벤바디스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7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7cm 가량. 네, 이런 벤바를 6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3,000원 내려갑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52,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파랑새인데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와, 철화로 엮이네요. 여기는 요 부분이 철화입니다. 여기가 와, 파랑새 군생. 머리 두수가 한 5두 되는 것 같아요. 5두. 네, 5두 되는 파랑새 군생이 있습니다. 네, 15,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있습니다. 네, 색깔도 이렇게 분도 이쁘게 올라왔죠. 요 아이가 묵은 아이라서 분이 엄청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15,000원에 있고요. 여기는 런년입니다. 런년이 큰 모주 얼굴이 가운데 있고요. 삥 둘러서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완전히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런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15,000원에. 네, 이거 한번 품어보시고요. 잔잔하게 입장 자체가요, 촘촘해지는 게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15,000원. 엄청 착한 가격이죠. 네, 여기 블루 스카인데요. 오, 너무너무 사이즈가 괜찮고요.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아이라서. 예, 묵은 블루 스카입니다. 자연 군생처럼 보이네요. 적심 자리가 안 보이네요. 네, 이런 블루 스카이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모주 얼굴이, 요 아이가 모주 얼굴입니다. 네, 요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고, 또 여기는 철화에서 풀린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완전히 쭈루루 다 철화가 풀려가지고 쌩얼이 된 아이고요. 목대를 보시면 철화 목대입니다. 예, 철화 목대죠. 요렇게, 예,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심자리 없습니다. 네, 요렇게 세 개가 있고요. 가격은 오늘 20,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더 내려갑니다. 오, 너무 착한데요, 요 아이. 예, 찜을 꼭 해보시고요. 오, 적심자리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여기가 적심자리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 20,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노사로아입니다. 노사로아가 물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완전 다 철화로 엮였습니다. 네. 이렇게 철화, 예, 로사로와 철화입니다.
요런 아이들, 몸값이 좀 하는 아이들인데요. 착하게 이렇게 15,000원에 나왔습니다. 한번 데리고 가셔가지고 달달 묵혀보시고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요사로와 몸값 있는 아이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요 아이가 핑크 폴로라입니다. 핑크 폴로라. 얼굴 3두로 돼 있는 핑크 폴로라가 완전히 이제 피멍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 짱짱하고요. 3두 얼굴을 하고 있고, 28,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네, 여기는 수연이죠. 수연. 오, 빨갛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장점부터요.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머리 두수가 엄청 많고요. 여기 부분은 천하가 있나요? 오, 엮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아주 머리 두수 많은 수연이 있습니다. 네, 보트 자체는 한 15cm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식물만도 한 15cm 나옵니다. 15cm. 네, 요렇게 있는데요. 예, 네, 요렇게. 오, 요 아이는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오, 이쁘죠. 아주 깨끗해가지고. 네, 밑에 부분이 이렇게 살짝 화사한 자국 같은 게 있는데요. 금기가 있는 것 같죠? 네, 요렇게 수연 금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요 부분은 또 금인 것 같습니다. 네, 수연이 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2만원짜리는 두 개 있고요. 예, 요 아이는 얼큰이 아주 수연인데요. 너무 이쁜데요, 요 아이. 예,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예, 들어온 지가 전에 들어온 아이라서요. 1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프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얼굴. 네, 요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 사이즈가 13cm 보트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에 있고요. 네, 헤라가 하나 있는데요. 헤라. 너무 이쁘죠, 요 아이. 굴레 다섯 두로 되어 있는 헤라인데요. 25,000원인데요. 네, 세일 받으면 2만원으로 내려가고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입니다. 네, 요 아이는 2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네드핑클 철하죠. 네,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요 아이는 물이 좀 안 들었습니다. 가격 7,000원에 있고요. 물은 아직 덜 들었는데, 예, 살짝 이제 핑크한 색깔이 싹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격 7,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들어오네요, 요 아이. 오, 보트는 10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는 엘로우 멜로우가 아주 달달 묵은 엘로우 멜로우가 있습니다. 색깔이 놀놀이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요 아이가 엘로우 멜로우인데요. 머리 두수는 한 5두, 예, 5두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네드 환타지아죠. 네드 환타지아. 우와, 이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요. 요 아이가 변이끼가 있어가지고요. 엄청 입장도 짤막하고 금기가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 요 변이라서요. 이렇게 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너무 멋있죠. 아주 짤막하고 동글동글하고 한엽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변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얼굴 두수가 3, 4, 5, 6, 7. 요 아이는 7두고요. 네, 7두고 여기는 더 많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여기 잔잔한 얼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밑에서도 또 나오고 있고, 네, 요쪽에도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 환타지아는 65,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카페트가, 예, 있는데요. 카페트. 예, 싹, 여기 아이는 살짝, 까라소를 살짝 닮은 듯 합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는. 예,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네, 2만원에 3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오, 진짜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에그리 원인데요. 가격도 착하게 10,000원에 나왔는데, 요렇게 머리 두수가 많게 나왔습니다. 12cm 보트를 넘쳐 나갔죠. 잔잔한 얼굴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졌고요. 색깔이 돌았죠. 라인 끝으로 핑크핑크, 네, 물이 들었습니다. 네, 에그리 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0,000원에 있습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더스티 로즈입니다. 더스티 로즈. 오, 얼굴이 아주 얼큰이가 된 더스티 로즈입니다. 밑에는 또 자연 자구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 너무너무 멋있죠.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아주 꿀목대입니다.
네, 이런 더스리 로즈가 있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만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32,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오, 여기는 잔잔한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큰 대품, 네, 더스리 로즈가 두 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홍공작 철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생얼 달린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특여 복접 철화가 아주 엄청 꼬불꼬불 엮여 있는 특여 복접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퍼플 딜라이트죠. 네, 퍼플 딜라이트. 오, 멋있죠. 예, 네, 통통한 로제트가 너무너무 멋있는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수영도 멋지고요. 네, 요런 아이가 있는데 28,000원에 있습니다. 네, 한 개 있고요. 오, 여기는 아주 골든 글로우인데요. 완전 대품입니다. 골든 글로우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이 있습니다. 네. 와, 목대도 아주 꿀목대로 있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고. 요렇게 커요. 오, 완전 대품입니다. 예. 네. 7만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서리, 가을의 서리, 가을의 서리 철화입니다. 가을의 서리 철화.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가을의 서리 철화입니다. 엄청 요 아이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네, 가을의 서리 철화는 5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가요, 엄청 묵은 아이라서요, 이렇게 입장이 생장점 부분이 아주 엄청 짤막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예,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요 스노우 바니를 엄청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15,000원인데요 거기서 또 세일하면 또 내려갑니다. 12,000원으로 너무너무 착해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머리 두스도 엄청 많습니다. 네, 요런 스노우 바니 한번 껴보시고요. 엄청 이쁘죠. 아주 분을 엄청 많이 바르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분 바른 아이들이요. 네, 병치레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여름도 잘 나죠. 네, 요런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핑크 마녀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2만원에서 또 세일하면요. 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요런 핑크 마녀 색깔이 끝내주죠. 얼굴은 삼두로 돼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또 밑에, 목대 밑에서 자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금방 목대 밑에 자구 올라오면 또 큰 대품으로 됩니다. 네,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도 있고, 오, 너무너무 색깔 이쁘죠. 예, 밑에는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닫아가지고,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목대입니다. 예, 요렇게 있는데 2만원에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네, 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오, 솔방울처럼 입을 싹 이렇게 싹 오므렸습니다. 이제 오므렸죠. 네, 요 아이 3만원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어갑니다. 와, 여기는 레인드랍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와, 이렇게 돌기가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입장마다 돌기가 너무 들어있고 이쁘게 들어있고,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꿀목대입니다. 와, 여기는 요 아이는, 오, 완전히, 네, 적심 자리가 안 보입니다. 네, 적심 자리가 안 보이는, 와, 너무, 적심인가요? 적심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입니다. 네, 오, 너무너무 이쁘네요. 오, 무거워가지고 색깔도 많이 들어왔죠. 요, 이제 가을 되면요, 더 진하게 들어옵니다. 하나 있습니다. 아깝네요. 안 있으면 좋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찜이 늦음이 없습니다. 15,000원이고요. 네, 해리 왓슨인데요. 요렇게 수영이 아주 엄청 멋들어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오, 멋있죠. 완전히 멋있습니다. 네, 오, 머리도 수는 둘레, 여섯, 일곱, 여덟두네요. 여덟두, 총 여덟두인데요. 요 해리 왓슨이 자구를 잘 답니다. 여덟두 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네요. 네, 오,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밑에 자구, 목도리 밑에 자구를 잘 답니다. 요 아이가. 요런 밑에서 자구를 많이 올리는데요. 네, 대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5만원에 나왔네요. 우와, 몸값이 좀 합니다. 5만원에서 세일 받으면 4만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 2만원짜리입니다.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와, 네, 라즈베리 아이스 2만원짜리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16,000원이 되죠. 네, 사이즈를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20cm가 넘습니다.
네, 두 개가 있습니다. 2만짜리는 2만짜리는 두 개 있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집시 군생이죠. 오, 땡글땡글 집시 군생이 머리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 두수 엄청 많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오, 예, 이런 집시는 2만 3천 원에 두 개 있습니다. 예, 오, 여기는 아주, 오, 아주 무겁습니다. 이 아이는 무거워가지고요. 예, 목대도 굵고. 자연인 것 같아요. 적심 자리가 없습니다. 네, 이 아이는 23,000원에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나나후쿠인데요.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나나후쿠민입니다. 네, 이 아이도 다산의 여왕이라서요. 금방 밑에 자구를 올리죠. 네, 자구 올릴 것 같아요. 금방.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이 9,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9,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요 꽃 피는 염자죠. 네, 꽃 피는 염자가 아주 팔그스레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아이도 엄청 또 꽃도 필 것 같아요. 올겨울에는. 네, 올 봄에, 내년 봄에 꽃이 핍니다. 이 아이가. 요런 아이들이 꽃이 핍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고요. 네, 요렇게 목대가 굵게 있습니다. 여기. 목대 보세요. 엄청 좋죠. 예, 요런 아이가 가격이 13,000원에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요. 엄청 좋아요. 예, 이런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는 이런 아이 13,000원에 있습니다. 꽃 피는 염자 없으시면 꼭 길러보시고요. 이런 아이는 가정에 갖다 놓으면요, 돈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라인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요, 꽃 핀 것처럼 더 빨개지면서 이쁩니다. 예, 꽃처럼 이쁘죠. 네, 13,000원에 있고요. 와, 실큐가 점점 더 이뻐졌네요. 오, 라인 끝으로 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와 있고요. 오, 얼굴도 얼큰이로 엄청 커졌어요. 얼큰이가 됐습니다. 얼굴 하나만도 한 10cm 가량 넘을 것 같아요. 네, 오, 네, 사이즈 볼까요? 오, 14cm. 얼굴이 14cm입니다. 네, 요렇게 14cm 되는, 13cm 되는 요런 실큐가, 네, 이렇게 얼굴 두수가 뒤에는 쪼르르 달렸습니다. 5두짜리인데요. 가격 35,000원입니다. 35,000원 세일 받으면 28,000원 되죠. 네. 여기는 또 휴밀리스가, 시집을 다 가고, 이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휴밀리스. 밑에, 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휴밀리스가, 예, 요렇게 또 자구가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삥 둘러 자구가 나오고 있는 휴밀리스입니다. 23,000원에 있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네, 23,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네, 하나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엄청 많더니 다 시집을 갔네요. 요 6두로 되어 있는 온슬로우는 1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엄청 큼직한, 더 점점 더 이뻐지고 있는 조세린입니다. 조세린. 이제 생장점 부분을 딱 다져지고 있죠. 네, 싹 솔방울처럼 입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와, 사이즈 엄청 좋은 조세린이 있고요. 네, 조세린 조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5만원에 있습니다. 5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4만원으로 내려가죠.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25cm 가량, 26cm 나오네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조세린 조이라는 아이가 두 개가 있고요. 머리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거의 뭐 30cm 가량 나올 것 같아요. 27cm 나오네요.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조세린 조이는 5만원에 있고요. 네, 요 후레뉴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머리 두수 엄청 많은 후레뉴가 있습니다. 한 7두, 요 아이가 얼마인가요? 둘, 네, 여섯, 7두로 돼 있는 후레뉴입니다. 네, 요렇게, 네, 7두 되는 후레뉴가 있는데요. 가격은 7만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네. 여기가 또 러우죠. 러우. 러우가 아주 큼직한 대품 러우가 있습니다. 가격은 13만원에 있습니다. 아니, 13,000원. 13만원이 아니라 13,000원에 있습니다. 갑자기 13만원이 왜 나오지? 예, 13,000원에 있습니다. 색깔이 라인을 딱 그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사이즈도 좋고요. 다 이렇게 철학기가 약간씩 다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한 20cm 가량 나옵니다. 네, 요렇게 나오는 라인은 23cm, 4cm 되네요. 네, 요렇게 있는데요. 13,000원에 있고요. 네, 요 또 펜지 철합니다. 펜지 철합. 오,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놀놀이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사이즈 대비
또 가격이 만 원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가격 대비. 네, 요렇게 펜지 철화가 있고요. 만 원에 있습니다. 펜지 철화가 이렇게 지금은 놀놀이 하고요. 나중에 또 더 묵으면요.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네, 꼭 길러보시고요. 우와, 여기 아이스 에이지 금이요. 더 점점 더 이뻐졌네요. 네, 아이스 에이지 금. 요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요. 요렇게 큼직한 얼굴이 커졌습니다. 피멍도 멋지게 들어오고 있고, 네,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아이스 에이지 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오, 점점 더 이뻐져 가지고 얼굴도 커지고, 와, 목대도 좋아지고 너무 좋은데요. 가격은 3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28,000원으로 네, 품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